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도 9시에 맞춰서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개인 방송하고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채팅에 해주시는 분이 많으신데 당연히 바뀌죠. 제 개인 방송은 뭐랄까 거의 예능이죠. 예능 코미디이기 때문에 약간 그 미친놈 컨셉으로 하는 거고 우리 3프로TV는 정통 주식방송 가장 뛰어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방송이죠. 여기서 제가 개인 방송하듯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점잖은 말투로 하게 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장이섬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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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슈카님도 예, 예.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따라해봤는데. 아 그래요? 안 똑같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네. 만약에 매니저님이 네. 텐션을 막 올려주실 수 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저 그런 방송 좋아하는데 요새 정통 방송이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정통으로. 아, 정통으로 가시겠습니까? 아 뭐. 오늘은 정통으로 날라리 방송 준비 좀 괜찮은데? 하고 아 준비 좀 예, 예. 넥타이 풀고 아, 일단 예, 샤우팅 하시면서 넥타이 이렇게 메고 예 그렇게 메고 예,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증시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아 조금 올랐나요? 네. 아 좋네요. 상해만 조금 올랐고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인지 부조화가 있는 날이었어요. 상해 증시는 한 1.05% 올랐는데 우리가 좋다고 알던 전기차 그 반도체 그 친환경 요 세 개가 좀 빠졌고요. 그럼 뭐 오늘 올랐어? 되게 재밌는 게 예, 예. 금융, 부동산, 내수 소비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던 예. 이쪽 섹터가 반등이 나왔고요. 뭐 이렇게 뭐 빈집 전략이라고 하던데 네.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최근에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해종합지수는 1.05% 올랐지만 심천도 0.77% 올랐지만 창업한 지수랑 과창50지수는 0.98, 0.77이 빠졌어요. 기술주들이 그리고 항생은 0.4% 올랐는데 우리 또 골치 아픈 얘도 아직은 빈집이 아닌가 항생테크는 0.48% 내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거는 별로 안 오르고 네. 뭐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던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올랐네요. 네, 뭐 금융 부동산 누가 중국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하겠습니까? 예. 뭐 기껏해야 이제 내수 소비주들 좀 오른 거 수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최근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되게 재밌는 게 말씀드렸던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보면 수급 쏠림에 대한 우려, 과열에 대한 우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도 몇몇 중국 커버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과열에 대한 우려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이쪽 섹터만 말하는 거죠? 예, 예, 예. 중국 증시가 과열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과열이었어요. 얘네는 아래로 과열이잖아요. 지금 네. 아래로 과열. 증시는 그렇고 네네. 근데 얘네 세 개는 뭐 바닥에서 두 배씩 오른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었으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혹자들은 얘네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정부가 밀어주니까 얘네로 압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많이 오른 거는 또 부담이 됐던 거고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그 연말 연초에 중국 증시 되게 뜨거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소수 섹터로만 뜨거웠어요. 대표적인 게 백주. 네. 뭐 어느 정도였냐면 아우타이주. 예. 예. 귀주모태주가 연말에 1,800위안이었는데 2월에 한두 달 만에 2,600위안까지 가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1,694위안이니 많이 빠졌는데 이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빠오뚜안이라고 해서 네. 이게 중국말로 뭐 물어보니까 뭐 기관의 집단 매수를 나타내는 얘기라고 하던데. 빠오뚜안. 예. 예 빠오뚜안이 되게 유명했어요. 소수 10종목에서 20종목만 딱 압축해서 걔네만 올라가는 거예요. 걔네만. 근데 그게 다 우량 대형주였어요. 시가총액 스타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앞으로도 얘네만 갈 것 같은 분위기. 이것만 투자해야 되나? 그랬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는데 네. 약간 이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다. 지금 말씀드렸던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되게 좋았거든요. 아직도. 근데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 증시가 그 모양인데 얘네라고 말씀하셨듯이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은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나오면서 얘네가 조금 오늘 하락을 했고요. 이 증시에. 예. 거기다가 반도체는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그때 슈가님하고 방송하면서 가격 담합 조사 네네, 한다는 얘기 예. 뉴스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8월 6일날 또 하나 나왔는데 물론 비슷한 거긴 한데 그 얘네 국영방송 CCTV잖아요. CCTV에서 또 엄청난 반도체 업종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업자들의 생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들한테 한 얘기긴 한데 지난 6일 이제 보도인데 차량용 반도체 대란은 일부 유통업체가 악의적으로 물량을 쥐고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시장 교란을 했다. 이러면서 네.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이다. 이게 또 이러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맞으면서 오늘 하락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냥 네.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 증시에서는 좀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우리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귀주 못해주 그나마 네.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고 좀 그렇죠. 유명한 주식 아닙니까? 워낙 뭐 사이즈도 상해, 크고 상해에서 시가총액 1위니까요. 상해 이 본토 시가총액 1위 주식인데 네. 제가 지금 봤습니다. 연말에 1,800이었는데 네. 2월에 2,600 갔다가 네. 지금 다시 1,700이라는 거죠? 네. 연초값보다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야 진짜 메뚜기도 한철이고 참 꽃 100일 안 간다더니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연초 대비도 네. 마이너스로 빠졌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이게 문제가 뭐가 꼬였냐면 수급이 꼬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집중해서 얘네만 사고 사서 올렸는데 네. 더 이상 자금이 유입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예전에 네. 유입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환매가 나오면 이런 걸 매도할 수밖에 없고 이미 기관들이 다 사놨는데 추가적인 매수 수급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한번 이미 연초에 우리가 겪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도 보면은 우리야 중국 이제 중국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국내로 해도 되고 그런 이제 외국 기관들은 중국 대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도 하고 근데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는 사야 되는데 그게 새 섹터로 몰려 있었다는 거죠. 야 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마치 우리로 치면은 그 뭐 네이버나 삼성 카카오 뭐 LG 화학 그런 것들이 연초에 막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연초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아, 제 주식이 이렇다 하면 참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귀지 못해줘야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매니저님 그때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 CCTV가 중국의 국영방송이잖아요. 네네. 이름을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CCTV. 네. 예, 참 그 중국 국영방송 CCTV. 아, 네. 왠지 몰라도 갑자기 이름이 좀 잘 졌다는 생각이 나는데 모든 걸 보고 있을 것 같은. 아, 예, 예. 말 조심하게 됩니다. 예. 말 조심하게 되고. 예. 이 반도체는 그나마 중국 정부가 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뭐 규제 얘기를 나오는 느낌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또 모르죠. 전기차랑 아직 친환경에서는 아직 악재가 없었지만 네네.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오늘 제가 꼭지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미용 분야에 대한 또 그 과장 광고에 대해서 또 그 인민일보에서 사설이 나온다고 미용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성형이나 아니면은 네, 아, 성형? 피부 미용이나 이런 거에서 과장 광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더라고요. 성형은 그 중국에서 네. 과감하게 규제해서 네.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 또 이 네. 압구정 가면은 이 성형 맞습니다. 강남 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네. 중국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 한국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 50이면, 것들이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 예. 그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면 비교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데보다 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자꾸 좀 벌어질까 봐 뭐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예. 투자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위험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사실은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 놀이동산을 좋아하거든요. 놀이동산을 좋아하는데 네. 이 디즈니가 네.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옛날에 예. 이게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뭐 위치를 어디를 잡는다 맞아요. 그러다가 얘들이 고개를 샥 돌리더니 중국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상하이로 갔죠. 상하이로 예. 가서 상하이 뭐 지금 뭐 몇 천만 명이 들어온다고도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 젊은이들의 네. 그런 그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주면.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집중도를 대신 받아서 야평 같은 디즈니를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규제가 또 뭐 반미 정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좀 받아줄 앞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의 허브는 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그렇고 예. 레고랜드는 도대체 언제 말만 나오고 언제 하는지 에버랜드 옆으로 보내주시면은 네, 네.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아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이슈 얘기해 주시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미국은요 그 지금 보면은 금요일에는 나스닥만 좀 빠졌어요. 네.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때문인데 다행히 지금은 나스닥 선물만 한 플러스 0.12 정도로 플러스고 이제 뭐 다우존스랑 S&P 500은 조금씩 마이너스인데요. 금요일에 어쨌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네. 그 딱 발표 난 거는 장본 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도 김효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짧게만 그거 테이퍼링이랑 또 유동성 걱정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중요하죠. 고용지표 네. 얘기해주세요. 7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94만 3천 건이 증가를 했어요. 예상 87만 건에 비해서 서프라이즈인데 더구나 5월이 58만 3천에서 61만 4천으로 수정이 됐고 6월이 85만에서 93만 8천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 다름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94만 3천도 보면 정부가 24만, 민간이 70만 4천인데 민간의 예상치를 부합했는데 정부 공공 부분이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공공 부분은 이게 뭐 그 교육 일자리가 뭐 22만 7천 700건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부침은 있어요. 임시직으로 정부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7, 8월에 보면 각각 30만 건씩 증가를 했다가 작년 9월부터 12월 동안 그게 다 사라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이 좀 중요한데 민간 부분을 보면 작년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4월에 한 달에 1,952만 명이 감소를 했었어요. 아, 믿기지 않는 숫자가 나왔었죠. 그쵸? 네. 심지어 예측치에 미달한 거예요. 예측은 2,105만 명 감소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10년간 이 논펌 페이롤이라 그러잖아요. 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그렇죠. 해서 채권 트레이더, 채권 이제 매니저 할 때 항상 봤는데 0.01초 말씀하셨듯이 네, 2,952만 명이 막 한 달에 실자 실업을 하고 이게 미국 인구의 거의 뭐 사실 일하는 사람 중에 10%가 한 달에 날아간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수치를 작년 코로나 때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비농업은 2,050만 예. 몇 명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민간이 중요하니까 민간 1,952만 명 감소해서 보면 작년 5월부터 증가를 했거든요. 심지어 작년 5월에도 750만 명 감소를 예상했는데 309만 명이 증가를 했으니 네. 작년 5월에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때부터 증가를 한 게 1,580만 명 정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370만 명 정도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뭐 80만 명, 90만 명 이 속도면 연말이면 이 속도를 유지해 준다면 연말이면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결국에는 내년부터 테이퍼링을 해도 되겠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걸 이제 페드 그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는 중요하겠지만 이런 논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또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 분야별로 보면 레저 접객이 38만 명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음식 서비스도 25만 3,200건 숙박업이 7만 3,700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2만 7,000건 증가했기 때문에 제조업은 좀 슬로우다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고용 서프라이즈 해석을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다우랑 S&P 500만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었죠. 그러나 네. 뭐 상승해도 뭐 1.28 수준이니까 지금 보면 아직 좀 이건 멀은 것 같고 이 대부분의 상승 숫자를 보니까 레저 접객, 네. 음식 서비스, 맞아요. 숙박업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오프라인 업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혹시. 그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테이퍼링으로 시장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면 또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7, 8월 고용 지표를 보겠다. 이게 잘 나오면 그리고 9월에 FOMC 있잖아요. 네. 10월부터라도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메이저 발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7월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용 서프라이즈? 고용 서프라이즈가. 네. 예. 그렇다면 고용을 보겠다고 했었고 이러면은 이제 테이퍼링이 진짜 가시권에 온 거 아니냐라고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에서 28일 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힌트를 주고 9월에 발표를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좀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 이제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약간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주고 9월에 언제부터 하겠다, 뭐 1월부터 하겠다라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게 계획을 발표한다는 거죠. 예, 9월에. 그렇죠. 예. 아, 그런 예, 게 예. 지금까지 컨센서스인데, 근데 이제 여기도 변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테이퍼링을 하는데 변수는 뭐냐면 일단 8월 고용 지표가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델타 변이 네. 때문인데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8월에 그 숫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7월의 서베이는요 보통 중순쯤 한대요. 뭐 둘째 주, 셋째 주 뭐 이 정도쯤 한다고 하는데 뭐 얘기들 보니까 14일이 속한 주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일단 6월에는 확진자가 미국의 확진자가 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7월 중순을 보니까 한 3만 명대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3만 명대 늘어난 이거는 서베이고 보면은 지금 10만 명이 늘어났으면 사실 또 리오프닝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곳이 생기고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계획을 완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아 이게 8월 고용 지표가 이 정도로 서프라이즈로 이어지는 거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변수는요. 9월 달에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연임을 9월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연임에 대한 그
의견이 더 한 70% 정도로 많은 것 같긴 해요. 한 74%라고 하던데 뭐 전문가들 서베이를 네. 보면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은 내년 2월이 만기인데 랜들 퀼스 연준 부의장이 10월에 올 10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같이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9월에 결정을 하는 걸 앞두고 9월에 FOMC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연임에 대한 그 전망이 더 많긴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보아오면 테이퍼링이 가시권에 오곤 있었지만 여전히 변수는 좀 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이 되면 특히 기술주들 악재인가. 네.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013년에 테이퍼링 때문에 아팠던 거는 깜짝 놀랐던 거고요. 지금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맞은 이미 뭐 확인 사살샷까지 네. 맞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 10년은 양적완화 테이퍼링,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 언제 할까? 테이퍼링 이걸로 그러니까. 뭐 도배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친구 같고 맞아요. 뭐 내일 하더라도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정말요. 진짜로 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예. 더군다나 테이퍼링이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유동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보면 연준에서 역 RP라는 거를 제공하거든요. 네. 돈 남는 사람 우리한테 하루 맡겨라 그러면 0.05%를 줘요. 그것도 원래 0%였는데 올려준 거예요. 얼마 전에 0.05%를 주는 역 RP에 매일 1조 달러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돈들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은행권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권은 시중은행들은요 역 RP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초과 지준을 넣으면 0.15%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돈이 아닌 그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돈이 1조 달러 이상이 갈 데가 없어서 0.05%를 받으려고 연준에 그냥 하루 네. 역할피를 예치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상황이면 사실 크게 데미지를 안 입을 수도 있다라고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돈이 뭐 모자라서 그러니까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돈이 모자란 곳은 제 지갑밖에 없죠. 아, 그건 네. 언제나 모자라. 거기는 뭐 거의 무제한이 네. 아마 그 빌게이츠 정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영원히 모자르지 네. 않을까 생각하지만 네. 뭐 테이퍼링이 막상 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네. 생각하는 대로 8월에 뭐 9월에 발표해서 내년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되면은 사실 이 발표되는 게 시장을 많이 흔들까라는 좀 생각은 그쵸? 하긴 합니다. 네. 뭐 당장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깜짝 발표로 뭐 0.25BP가 아닌 0.5%씩 네. 올리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전략가들은 이런 말씀하신 분들, 아 빨리 좀 해. 제 말입니다. 빨리 좀 해. 속 시끄러워 죽겠어. 저 이것 때문에 뭐 한다 안 한다. 그냥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대비가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쇼크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 나왔냐면 69만 5천 명 증가 예상했는데 33만 건 증가 나왔거든요. 뭐 절반도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그 비농업 고용 지수 맞춰줄게라면서 시작한 애들이잖아요. 선행해서 나오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부러 이틀 전에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예, 예. 우리가 이거 힌트 줄게라고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예측치는 그 69만 5천 명을 예측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예측이 맞았고 ADP는 틀려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ADP는 뭐 제가 한 5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건 이제 급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만 개 기업의 급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 근로자 중에 한 20%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노동통계국은 한 14만 5천 개 기업 대상으로만 조사하거든요. 근데 근로자의 3분의 1을 커버하니 대형사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표본 설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기업이 또 이건 기업 정부에 써서 내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ADP 무용론이 또 자꾸 이럴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만약에 수요일 날 이 ADP 보고서 보시고 아 뭐 고용 쇼크인가 보다 했다가 놀래시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감안하고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몰랐는데 ADP가 회사 이름이었습니까? 예 이게 보면. 인적자원관리 솔루션, 뭐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네. 보통 그 페이첵 받으면은 그 ADP라고 써 있는 페이첵을 받는 의사들이 많이 있대 급여 명세서에 그런 이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그 급여 나가는 내역을 보면서 고용을 추적하는 거죠. 데이터 회사 이런 거 처음 알았네요. 예.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ADP 민감 이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매니저 할 때는 보긴 봤는데요.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서 잠깐 움찔하고 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이제 공식 발표 네. 그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기다리는 의미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대로 한번 틀리니까 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이것이 네. 쇼크 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뭐 질렀더니 깨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얘네가 이걸 시작한 목적이 네. 자기들이 미리 맞춰줄게라고 시작한 거니까요. 아 네. 목적 자체가 그랬습니까? 네 맞아요. 뭐 자기네들이 공식적인 그런 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예지력을 좀 자랑하려고 보여주겠다. 예.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 시작한 거죠. 아 예. 그런데 틀렸으면 그렇게 합니다. 예예. 예. 예. 또 다음 뉴스는요? 이게 어쨌든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일자리는 맞는데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오는 게 좀 문제였잖아요. 그런 상황 트렌드에서 좀 볼만한 기업은 또 우버와 리프트가 아닌가. 오 우버리프트 예. 지난번에 저희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이 예. 우버가 상장할 때 샀으면 네, 지금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손실 네. 1%도 안 올랐다 이 얘기에 네.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우버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네, 오늘 또 하필 매경기사가 나와서요 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네. 매경기사 좀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우버와 리프트의 평균 승차 요금이 2월부터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오늘 매경에. 네. 이게 승차 요금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수수료, 우버랑 리프트가 먹는 거, 그다음에 이동 시간이랑 거리에 따른 기본 요금에다가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탄력 요금이 추가로 붙는데 네. 이게 이제 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요금이 비싸지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이제 웨스트 세너제이에서 세너제이 공항으로 갈 때 19달러인데 근데 거꾸로 공항에서 시내에 오는 건 52달러를 받는다. 이게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뭐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도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똑같은 2km를 가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뭐 나갈 때하고 네. 들어올 때가 뭐 다르다. 야, 네. 그러면은 우리는 난리 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할 때 확 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그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뭐 한 좀 술 좀 먹다가 새벽 이게 지하철 끊기게 이렇게 오락가락한 시간대 되면 택시 안 잡히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내가 사실 막 답을 부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자동 AI를 하죠. 갑자기 사람들이 AI 빙의해서 외치죠. 네. 두 배. 답, 예, 답을. 네, 두 배, 두 배. 지난번 예.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답을도 외치고. 답을 이렇게. 여기서는 미국은 사람이 안 하고 그걸 AI가 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을 1이라고 했을 때, 올 2월에 1.25배였는데, 그 요금 배수가 7월에 1.55배까지 올랐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최대한 79%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차 요금이 폭증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운전자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 뭐, 배달을. 고돈 받고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네.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뭐, 그, 이제 그런 추가 실업급여도 있었고,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가는 거에 얘네도 영향을 받았던 건데, 근데 운전자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우버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버 CEO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외부 추정치는 뭐 55% 79%는 좀 과장됐고 한 30% 올랐다. 근데 운전자 급여는 37%가 올랐다.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돌아오는 건 수순이고 또 추가 실업 보조금이 끝물이거든요. 9월 6일날 공식 종료가 되고요. 네. 근데 일부 한 23개 주가라고 좀 카운트 되는데 이미 중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간다고 해서.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버 측에서는 그만둔 운전자가 지금 9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9월까지 한 90%가 복귀할 것으로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급은 좀 늘어나긴 하겠죠.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 뭐 요금은 안정화되겠지만 이게 운전자들이 돌아오면 우버랑 리프트의 수수료 수익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거 저희 두 종목 커버하는 저희 정영재 의원 예상으로는 우버가 에비타 기준으로는 한 올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네. 리프트는 2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로 에비타가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네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리오프닝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먼저 늘었는데 지금까지는 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 수요 증가를 어떻게 보면 우버와 리프트가 향유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공급 이 수요를 커버할 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이제 그걸 영업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기대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일단 운전자가 많아져야 예. 거기서 또 수수료를 받는 것들이 늘어나니까요. 예. 우버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거는 택시를 타는데 미국은 같은 거리여도 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역시 그 합리성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지금은 아니 지금은 우리가 못 그러는데 카카오 대리도요. 예 예. 그 정말 안 잡힐 때 얘네가 추천해 주는 요금이 이거든요. 그게 막 굉장히 막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네가 대리기사를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어, 그런 게 올라갑니까?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한 2만 원이면 집에 가는 거리인데 5만 몇천 원까지 얘네가 레코멘드를 하고 막 그래요. 5만 원, 2만 원을 5만 원이 레코멘드 한다고요? 예. 네, 막 정말 안 잡힐 때. 막 대리기사 안 잡혀 가지고 막 고생할 때 얘네가 레코멘드가 딱 올라와요. 이거면 잡을 거. 그래서 쫙 단계가 있어요. 카카오 대리도. 어, 그 단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 뭐 뭐 몇 단계 몇 단계에서 이걸 딱 누르면 바로 그거 비싼 거 딱 하면 바로 콜 받아요. 공식 따블이네요. 그러니까 공식 택시 기사분들 저기 그 이 뭐냐 네. 빈차 끄고 어디에 잠깐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잡힐 때까지. 아니 뭐 그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만 따진다면 네.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은 뭐 충분히 뭐 비싼 수요가 많으니까 비싼 가격 네. 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한국적 정서로는 이 미국의 너무 심하죠. 19랑 50이 예, 뭐 80%가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면 네. 탄 다음에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역시 미국은 합리성의 나라다. 그런 생각이 네. 잠깐 드네요. 그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시간 끝나가니까 그 승차 공유 이제 우버랑 리프트가 갖고 있는 의문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재밌는 게 우버가요. 작년 12월에 자율주행 사업부를 오로라에 팔았어요. 매각했잖아요. 예, 리프트는 올 4월에 도요타 자회사 우븐플래닛에 팔았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얘네가 무슨 전략이냐? TSMC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그 자율주행 뭐 웨이모건 아르고 AI건 크루즈건 이 업체들을 끌어안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 네. 내가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은 멋진데 네. 고객과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율주행을 개발 안 할 테니까 네. 너희들이 개발해서 내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라라는 거잖아요. 네네. 걔들이 개발한 다음에 나한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그 요 우버 리프트 커버한 정윤재 의원이 요 리프트에 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독자 플랫폼을 갖고 싶을 거잖아요. 누구나. 네. 만약에 이제 뭐 근데 웨이모도 지금 리프트랑 좀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쫄망쫄망한 애들이 뭐 압도적으로 50%를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15% 뭐 13% 12% 이렇게 1, 2, 3등이 있는데 1등이 독자 플랫폼으로 가잖아요. 근데 2, 3, 4등이 우버에 붙어 버리면 사람들은 어쨌든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대기 시간이 짧고 배차가 많은 데로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독자로 가려고 해도 한 두세 명만 우버에 남으면 무조건 우버가 이기고 얘네가 도태된대요. 그게 플랫폼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각자 다 뭐 그걸 갖고 싶겠지만 예, 예. 우버에 한 두세 명만 붙어도 여기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지금 모든 대중교통부터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은 그냥 우버를 키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버가 승산이 더 높을 것 같다 결국엔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네네. 자율주행을 자기들이 개발을 안 해도 네. 개발한 애들을 사용을 한다면 그렇죠. 독자 플랫폼으로 가는 애들이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한 4, 5, 6등만 붙어도 예. 더 대수가 많으면 무조건 대수 많은 대로 가거든요. 예. 고객은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있죠. 애플입니까 설마? 테슬라. 아 테슬라. 네, 테슬라는 독자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테슬라나 애플이 만약에 거기 뛰어든다면은 네. 장밋빛 꿈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뭐 잠깐 들긴 예.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뭐 지금 뭐 오프닝 그 선물값이 뭐 크게 변동이 돼 있나요? 뭐 비슷해요. 나스닥 100만 한 플러스 0.08이고요. S&P 500 마이너스 0.17,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2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별다른 네. 움직임이 없는. 예 매니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1부에서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야 우버가 드디어 뭐 흑자 얘기가 슬슬 나올 수도 있다. 수요와 공급이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은 사람이 없었는데 공급이 충원이 되면서 많은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부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님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죠. 테슬라 그리고 AI 데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번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